국민들에게는 모두 부적격이고 정권에는 적격인 장관 후보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사관학년으로 시작해서 기고만장으로 끝났습니다. 임명을 강행하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의 오만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청문회라는 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7개 부처 청문회에서 약 170회의 후보자의 사과 발언이 나왔습니다. 뭐 보면 기준, 부족, 송구, 죄송, 미흡, 반성 뭐 이런 사과 발언이 170회에 나왔습니다. 사과 풍년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 본색을 드러내다가 기고만장 순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뜬금없이 김학의까지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야당 대표까지 청문회장에 끌어들여서 또 어차피 하룻밤만 버티면 된다라는 것을 모자라서 된다는 것도 모자라서 청문회 파행 유도까지 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가 정치를 하고 정쟁만 가축했습니다. 이번에 지명된 7명 모두 정말 국민이 됩니다. 저희 야당이 조금 국정에 협조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매우 부적격인 인사들을 한꺼번에 내놓으니 야당 대표로서 어느 정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지 정말 고민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의견을 내놓든 이 정부는 인사를 강행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적격 인사에게 부적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에서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약 15명입니다. 정부 2년 만에 전 정부의 1.5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부적격 인사를 내놓는 것은 결국 이 정부의 인사 검증단의 문제다. 조현웅 인사수석 그리고 검증을 총괄하는 조국민정수석 책임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내용들을 논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단순히 이렇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그리고 뭐 사과를 일관하고 이런 것의 문제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허위 자료 제출을 하거나 또는 사실상 위증에 가까운 발언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증을 하거나 그리고 자료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고유 업무인 인사청문회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격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미채택을 넘어선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정권이 이렇게 부적격자인 장관들을 결국 임명 강행한다면 정권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신 국민들은 특히나 인생이 파탄나서 어렵고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도 곤란한 고통 속에서 정말로 막막함을 느끼셨던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정말 총체적으로 문제투성인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국회에 드리밀었습니다. 저도 과방에서 이제 하루 종일 인사청문 과정에 참여했습니다만은 과방의 경우는 여당 의원들조차도 업무하기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아예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도 없는 상태에서 9명이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규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데만 혈안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 맥락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제 인사청문회 무력화 시도, 희화화 기도 이런 것들은 정말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 국무위원 후보자라는 사람들이 함께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서 나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당은 인사청문 제도가 이렇게 임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데 바로 착수를 하겠고요. 청문 과정에 드러난 각종 실정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방금 오늘 대표님 말씀하신 업무방해 혐의를 비롯해서 공직자윤리법, 주민등록법, 외환관리법 등등 실정법 위반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에 즉각 착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정말 그 마방위의 인사청문회 우리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후보자를 보낸 현재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동호 후보자는 우리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그런 후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후보고, 비리종합센터다, 위장전입에 아들 인턴 채용특혜, 그리고 포르쉐를 몰고 있고 연 1억에 달하는 성급을 통해서 포화 유학을, 형제 유학을 한 아들, 그리고 후보자가 근무하던 또 회사가 사기범 회사 최규선 게이트의 최규선 회사에서 기술 고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빌라 불법 매입 위탁을 통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심한 것은 카이스트 교수 시절 우리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R&D 연구비로 더구나 부인과 함께 30몇 회에 달하는 해외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아들 졸업식이나 입학식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부도덕한 그러한 R&D 연구비 유용 의혹을 가지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전문성도 적절하지 못하다, 기술 분야 연구를 했지만 4차 산업혁명 모든 부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합적인 그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에서도 매우 모자란 후보다. 따라서 조동호 후보는 우리
매우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체위 채택 불가입니다. 청문회에서 부적절한 행위들과 편법들이 상당한 특징이었습니다. 먼저 1번 9번의 위장 전입, 둘째 논문 대필 의혹 및 학술지 투절 의혹, 세 번째는 세금에 관해서는 세 가지 건이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내지 않았고 소득 탈루 해서 소득 신고 안 해서 세금 탈루, 그다음에 부당 소득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고소득 자녀의 건강보험 무인승차를 했고, 근무시간에 근무를 이탈해서 대학원 과정을 했고, 근무 태만. 그 다음은 문체부 실장 차관 시절에 숙대 겸임교수 및 경력 누락을, 누락을 했습니다. 또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업무상 대형 행위에 따른 재단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능력에 맞지 않는 일반 국민들이 심한 박탈감을 느낄 만한 수준의 이익추구 행위 및 부적절한 행위가 다수 늘어났습니다. 또한 청문회 바로 전날이 되었어요. 무려 6,5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미납 세금을 내놓은 적, 끝까지 버티다가 청문회 바로 전날 냈습니다. 숙대 겸임교수, 한국영화배우협회 회장 경력 등 청문회 요청서에서는 누락된 여러 경력들이 일부 미납 세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의혹이 공개적으로 불거지기 전까지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문체위 위원들은 박영호 후보자가 정부부처를 대표하는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소행에 부착하다가 판단하고 박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의 채택이 불가함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홍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 외통위원들 전원의 이름으로 자진 사퇴를 권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은 논의를 할 그런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이어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그 일정 잡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제 언론에 회자된 그 품격 없는 막말, 그 이제 자질 의심하는 거고, 그동안의 이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많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측면에서도 딱지 정면을 통해서 5천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8건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 2건의 차명글의 의혹에 대해서는 그 명의자인 처제의 증인 신청을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거래 자료에는 그게 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 명의자를 가려서 시간을 끌다가 본인 스스로 또 개소를 포기한 그런 모습까지 연출했기 때문에 자질과 도덕성 양 측면에서 모두 다 저희들은 자기가 없다고 보고 청문 보고서 채택 길 자체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산재준기위원회 이종배 강사입니다. 저희들은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어렵게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아주 참담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인사청문회였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후보자가 지금까지 한 40회 정도 인사청문회를 했다고 설명했는데 후보자는 그동안 저격수, 낙마시키는 아주 저승사자라 이런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이렇게 공격을 해왔습니다만 이런 것을 반성해서 자기는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용해서
모든 자료를 일단 제출하지 않는 쉬운 자료부터 기본적인 자료부터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득의 수입과 지출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금융자료입니다. 금융거래 자료입니다. 이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라고 의원들이, 총무위원들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당일 오후까지 제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차례 오전부터 요구를 했는데도 이렇게 안 하는 결과 저희들이 이제 저녁 때 이걸 자료를 받아보니까 3월 11일 날 이미 확보를 해놓고 있었어요. 금융자료를 3월 11일 날 확보를 하고 제출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어제에 계속 요구를 하고 하니까 어저께 오후에 제출을 했거든요. 이 인시를 한 자료 말고 나머지 타은행 두 개서, 증권 2개서도 다 어저께 오후에 다섯 건 모두 다 어제 오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놓고 후보자는 왜 제출 안 했냐 하니까 아 3시에 한 군데서 떼고 4시 반에 지금 떼고 있어서 그거 떼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떼울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허위 답변입니까? 자료 미제출 아주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수입 지출. 수입 지출을 알려면 금융자료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주는 식으로 답변할 수 있나요? 본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 뭐지 뭐 안 된다고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어저께 파행했습니다만 이런 자료 제출 외에도 모든 게 다 내로남불식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하는데 오히려 이 핵심을 피하는 그런 답변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전 정권이나 야당 공세 이런 것으로 몰아가는 박영선 청문회가 아니고 우리 야당 청문회 식으로 이걸 바꿔가는 겁니다. 이렇게 전화해 그런 청문회가 지속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됐습니다. 이런 거짓말 해명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해서 사후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대표적인 이런 낙마 사례, 대표적인 부적격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으니까 어저께 또 질의했던 자료가 있으니까 시간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토부 장관 후보자 최종호 마이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후보자는 저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의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한 20여 차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앞에 표현했듯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편법, 홈수증여, 또 논문 표절 등 청문 과정에서 확인된 의혹만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되겠느냐, 또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런 국토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부적격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와는 다르게 부동산 폭등지역, 투기지역이죠. 거기에 똘똘한 세채를 이렇게 부여하면서 시세 차익으로만 23억 원에 달하는 그런 부적절한 재산 증식에 성공한 우리 최정호 대정자는 자질, 또 도덕성, 어떤 국토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안전위원회 간사 이세지원입니다. 진영 후보자는 내년 총선 관권 선거 획책 업무, 총선 지원용 개각이 아닌지 저희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문재인 대선 캠프 공명선거특보로 임명하고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출신 선거총괄장관을 민주당 의원으로 임명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자기가 없는 후보자였다. 용산 참사, 6명이 사망한 용산 참사 인근 자신의 지역구에 재개발 딱지를 내부 정보를 입수해서 구비해서 시세 차익을 무려 2년 만에 언론에서는 16억 크지만 사실상 20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다. 아, 이뿐지 아니다. 또 강남 고급 아파트 입주 1년 만에 17억 대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거의 4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었다. 또한 그 이분은 지금 용산 재개발 기업 관계자로부터 고액 후원과 이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 이 재개발 기업 관계자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았고 또 특히 이 후원금을 다시 기부해서 그 부분을 다시 이 부당 환급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이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장남 재산 증여분을 축소 신고했고 또 자녀 애들 학군 거를 위해서 위장 재립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거의 소신 발언을 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저희들은 자격 없는 후보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해수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인 문성혁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나 한 결과 그 과정에서 한국선급의 자료 제출 거부 그리고 허위 자료 제출 등 조직적인 청문회 방해를 포함해서 장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다수의 사항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조차 후보자가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진술하지 못한 태도로 보여서 결국은 장관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이것이 저희 당 청문위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우선 후보자는 2006년을 포함해서 최소 4차례의 위장 전입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위장 전입의 목적이 악의적이 아니다 이런 주장으로 하는 등 아주 변명으로 일관해서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한 그 청문 과정에서 주요 이슈였던 후보자 아들이 한국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한국선급의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후보자 아들의 학점이 응시자 146명 중에 136등이었음에도 합격이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천자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76자만 작성하고도 평가점수 만점을 받고 자기소개서에 아버지의 배경 등 누구의 그 자식인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것 같은 내용이 은연중 암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토익 성적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점수가 부여됐고 이번 면접 당시 면접위원 3명 중 1명이 문 후보자의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등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경력 채용 과정에서 백수십 명에 달하는 1차 합격자 전공 면접을 본 면접관이 단 한 명으로 이 사람이 400명을 면접을 보면서 필기시험은 월등히 높은 사람은 탈락을 시키고 또 이렇게 필기시험 과정에 점수를 아주 최저점을 받은 사람은 합격을 시키고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그 같은 면접을 해서 이 채용은 상당히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후보자는
또 억대 연봉과 연간 수천만 원의 공무원 연금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20대 아들에게 피고양자로 건강보험 등록을 해서 생계 부양 자료를 등록하는 등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더욱더 의심케 하는 그 같은 행동하였습니다. 또 장남과의 채무 차용증을 그와 같은 자충문 자료로 제출했는데 이것이 원본과 다른 그와 같은 허위로 작성된 가필된 자료를 제출해서 지금 국회 증언감정법상의 위증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이것을 토대로 한 발언까지 해서 이 부분도 더욱더 적절치 않은 그와 같은 내용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실습선을 승선하는 그와 같은 기간 중에 대체 복무를 하면서도 공무 만료 전에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황제 병역을 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게 옳다 이와 같은 결론을 청문위원들은 의견을 지어봤습니다. 네, 우리 7개 상임위원회 간사원님들 보고를 받았습니다. 7분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라고 하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전부 낙방할 것 같아서 오히려 야당이 더 걱정입니다. 이 정권이 인사원칙이라고 내세운 원칙에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평가로는 아무도 합격자가 없어서 오히려 합격을 시켜주려면 7명을 상대로 상태평가라도 해야 구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김영철 후보자와 또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후보자는 장관에 지명되기 전에 통일연구원장을 지냈습니다. 통일연구원장으로 또 임명되기 전에 전임 손기훈 원장을 교체하고 내려갈 거라는 풍문이 파다했고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점이 지적됐습니다. 김현철 후보자는 손기웅 전임 통일연구원장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해서 어제 방배경찰서에 명예훼손혐의로 고발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고발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걸 근거로 김현철 후보자는 또 청문회에서 위증한 그런 사항까지 가중되게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박영선 후보자의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박영선 후보자와 함께 국회에 몸담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런 자괴감이 듭니다. 본인이 청문위원이었던 시절과 본인이 청문 대상이 되었을 때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회의원을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합니다. 청문위원이었던 시절 거의 폭언에 가까운 겁박으로 청문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본인이 청문 대상이 되어서는 궤변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모든 국회의원들은 청문 대상이 될 때 저렇게 달라질까라고 하는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의 품격과 이미지를 실추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임명되어서는 안 될 후보자인 것 같습니다. 박응선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병원 특혜 진료에 대해서 제가 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분명히 제가 병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특혜 진료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질의하지도 않은 병명을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성대결이라든지 성희롱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어제 한 것입니다. 진실로 알고 싶으면 박영선 의원이 그 어렵다는 서울대 병원에 다닌 날 전화해서 바로 진료를 받으라고
또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진료 장비, 영상 장비들을 인근 건물로 옮겨가지고 간호사와 의사들이 옆에 건물로 이동을 해서 진료를 해주는 황후급의 특혜 진료를 받았는지가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 특혜 진료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은 진료의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을 피해가기 위해서 의원이 지휘하지도 않은 병명을 본인 스스로 부각시켜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동정심을 유발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 장관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면모로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제가 청문회에서 간단하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소명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우리 박영선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중교통비 사용을 통해서 소득공제 신청을 한 것이 2,857만 7,150원입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702만 4,600원, 2016년에 480만원이 넘습니다. 2017년에는 1,000만원이 넘습니다. 2018년에 434만원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대중교통 사용료를 가지고 소득공제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 대부분 아마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는 대중교통 소득공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소득공제 신청이 될 수 있는 차량이 KTX나 고속버스입니다. 그러면 이 서울에 지역을 두신 분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셨는지 소명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우리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들 많이 계십니다만,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들이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KTX를 탈 때 2016년까지는 전에 국회의원들은 무료였습니다. 2017년 이후에는 출장비가 지원이 되고 모자랄 경우에는 정치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회 출장비나 정치 자금은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 우리 국회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소득 공제 대중교통비를 가지고 소득 공제 신청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고, 아직까지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까지 조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신 분이 빨리 소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산자위원으로 이철규 의원입니다. 어저께 우리 박영선 중기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하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특히나 국무위원 후보자로 인사 청문을 받는 사람의 무지인지 아니면 오만인지 국민 앞에 이런 궤변으로 유아독전적인 행태를 보인 박영선 후보자의 범법 사실을 낱낱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박영선 후보자는 본인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본 동경에 있는 빌라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 재산 등록을 하면서 명백하게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궤변으로 국민들 앞에 거짓 답변을 하였습니다. 공직윤리법을 보면 보시다시피 최초에 취득 신고한 재산이 시가로 이렇게 매입가 실거래가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이후 변동 신고 때
실거래가와 또는 기준시가 또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초의 기준시가로 공시지가로 등록된 이런 재산은 변동 공시지가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영선 후보자는 이 법 제도마저도 무시하고 자기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판단해서 신고해놓고 이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해임까지 할 수 있는 우리 벌칙이 있습니다. 당연히 박영선 후보자는 이러한 범법 사실도 허위신고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신성한 청문회장에서 거짓으로 위증을 한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남편의 보유 아파트에 소득세 신고 문제와 관련해서 또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국적이 한국이 아니어서 세금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무지인지 또는 오만인지 모르지만 우리 세법에는 분명히 국적과 관련 없이 우리 거주자 세금 신고를 해서 국내 183일 이상을 거주하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국세청에다가 세금에 대한 해외 소득이든 국내 소득이든 세금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없는 일본과 한국 간의 뭐 특수한 세금 제도 때문에 본인이 알지 못해서 세금 신고를 하지 못했다. 실수로 돌리는 듯한 이런 답변을 했는데 일본은 물론이고 어느 나라와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세법, 소득, 해외 소득 신고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일본에서 세금을 아주 낮은 세율로 낸 세금과 우리 국내에서 부담해야 될 종합소득의 차액만큼 우리 대한민국 시청에다가 납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본의원실에서 국세청에 이 세금 탈루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좀 전에 박영선 후보에 관련해서 김만원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첨부하겠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 오래 있었지만 이런 수폭 각질은 처음 봅니다. 한참 양보해서 노출이 유명하니라 얼굴이 노출된 거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기 싫다. 다른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장비를 딴 방으로 옮긴다? 검찰의 인력이 다른 데로 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해서도 안 되는 수퍼 갑질을 한 황제 진료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해서 이러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정치인이 욕을 먹는 겁니다. 박영수 의원은 정말 심각하게 정치인 전체를 국회의원을 모독한 일입니다. 이로써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황제 진료를 받은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네, 이종백 의원입니다. 박영순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박영순 후보자가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입었던 패딩은 동료 민주당 동료 의원에게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 의원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 동료 의원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하면서 답변을 안 했고 그 동료 의원이 본인이 스스로 답변하겠다 이렇게